안녕하십니까. 성공팁 과학톡 최강기업의 조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아입니다. 추아 씨,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사망 기여도 1위 질환이 뭔지 아세요? 아, 알죠. 당연히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 제가 봤네요. 틀렸어요. 아, 실망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어? 그거예요. 혈압? 어? 고혈압? 맞습니다. 이 고혈압이 세계 사망 기여도 1위의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혈압 분야로 기초과학을 다지고 있는 최강 기업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기초과학으로 건강한 삶을 만든다. 오늘의 최강기업 이병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강기업 이병구입니다. 아,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최강기업 어떤 회사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30년째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호주, 한국, 일본, 중국에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군요. 자, 그런데 사업을 호주에서 먼저 시작하신 건가요? 1982년도에 호주로 이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처음 했을 때 호주에 도착해서 보니까 주문이 한 600불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일을 하기 시작했죠. 뭐 청소, 그다음에 막노동, 뭐 때로는 쓰리잡을 뛰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1986년에 작은 건강기능식품 가게를 우리가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한국 사람이 만든 것도 세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이야 사실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세계적으로 신뢰를 받는 이제 그런 이름이지만 네. 그 당시에는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국위선양하셨네요. 네, 현재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게 36년 동안 회사를 일궈오시면서 힘드셨던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가 1997년도인 것 같아요. 그럼 IMF 네, 시절 아닌가요? 그때 막 이제 시작 시전이었는데 쿠바에서 이제 건강에 이런 물질이 원료가 있다고 해서 어떤 소개를 받았거든요. 호주에서 쿠바까지 16,000km 그러니까 비행기 대기 시간까지 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소요가 됩니다. 편도로만 이틀. 네. 그 당시에는 연락도 잘 안 되고 직원분들이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전화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하면 행방불명됐다고 막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원료를 찾으셨나요? 네, 찾았죠. 이게 쿠바에 가면 왜 사탕수수가 많잖아요. 아, 네. 그 사탕수수의 표면에는 왁스가 있어요. 그 왁스를 추출해서 만든 원료인데 이름을 폴리코놀 사탕수수 왁스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발견한 그 원료가 바로 오늘날 최강 기업이 있게 한 그 바탕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한 대학의 교수님이 전화를 왔어요. 네. 에시대를 올리는 걸 자기가 여태까지 발견을 못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게 자기한테 올려주면 자기가 확인해 보겠다. 본인이 연구를 하고 싶으니까 우리 연구센터를 만들자. 협업하기로 한 거네요. 해야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연구소를 만들었죠. 그렇다면 우리 최강기업의 R&D 센터 안 가볼 수가 없겠죠. 저 초아가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고고. 지단백 연구원? 지단백을 연구한다니 이게 뭐죠?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 모형들은 뭐예요? 이거 약간 행성처럼 생겼고.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 피 속에 존재하는 이제 행성과 같은 모양의 둥근 모양의 지단백질들입니다. 아, 지단백질이요? 네네. 이 지단백질은 이 콜레스테롤을 수송하는 운반체예요. 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콜레스테롤의 그 모양입니다. 이게 콜레스테롤이에요? 네네. 오. 이 콜레스테롤이 물에 녹지 못하니까 이제 어딘가에 녹아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 녹에서 전달해 주는 이 지단백질이 가장 큰 게 이제 저밀도 지단백질에서 LDL이라고 부릅니다. LDL이 많아지게 되면 네. 쉽게 산화돼서 네. 이렇게 이제 동맥벽에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맥벽이 점점 이제 좁아지게 되고 요 안에 이제 LDL이 여기 끼이게 되는 겁니다. 아, 콜레스테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혈관의 그 내강이 좁아져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고혈압이 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이 LDL을 여기 쌓이지 못하게 해야 되고 간으로 되돌리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오? 그게 바로 고밀도 지단백질입니다. 동맥 병변에 있는 이 콜레스테롤을 얘가 빼옵니다.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을 빼서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간으로 갈 수 있어요. 간으로 가서 이제 우리 몸 밖으로 배설이 되는 거죠. 우와, 그럼 이 HDL은 이 나쁜 LDL을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인 거네요? 그렇죠. 우리 몸 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청소부입니다. 아, 그럼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걸 직접 눈으로 보게 합니다. 한 사람의 그 체형, 체성분, 체지방하고 악력을 분석한 다음에 혈액 속에 있는 이제 그 HDL과 LDL이 어떻게 다른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 HDL과 LDL의 퀄리티의 그 한국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한국인 그 데이터 지도를 지금 그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PD님의 LDL인가요? 네, 여기에 보이는 요게 이제 우리 PD님 거고요. 네. 요게 이제 건강한 사람의 것입니다. 어? 색깔이 다르죠? 네, 딱 봐도 우리 PD님 거는 탁하고요. 건강하신 분은 선명해요. 네, 맞습니다. 분리한 LDL을 이제 그 이 전자현미경을 보는 시료 장치 위에 코팅해서 이제 넣어서 보게 됩니다. 20만 배 확대하면 이제 LDL의 입자를 볼 수 있습니다. 20만 배 확대요? 와, 그렇다면 엄청 비싸겠네요? 몇 년 전에 가격으로 5억 했었습니다. 5억이요? 현재 존재하는 가장 그 최첨단 장비고 가장 고가의 장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 이 정도 현미경을 투자하는 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장비가 있어야만 이제 HDL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우리 PD님 LDL 상태 어떤가요? 많이 좋지는 않으신데요. 어머, 어떡해, 왜요? 조금 입자가 네. 조금 불규칙하고요. 네. 일단 그 입자 수가 많고요. 뭉쳐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LDL도 좋은 모양이 있고 나쁜 모양이 있는데요. 좋은 LDL은 일단 입자 크기가 둥글고요. 그다음에 그 좀 더 매끈하고 좀 더 크기가 조금 더 일정합니다. 아, 이거는 HDL인가요? 네, 여기에 건강한 분은 이제 그 입자의 편차가 적고요. 네. 가지런하죠. 네. 그리고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이제 차이가 있죠. 모양이 균형이 있고. 그렇죠. 피디님 거는 각양각색으로 불균형해요. 네. 네, 맞습니다. 너무 큰 거, 너무 작은 거가 막 섞여 있는 거죠. 네. 이건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피디님의 HDL을 100점 만점에 점수로 매긴다면? 한 60점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가장 평균적인 40대, 우리나라 40대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건강 관리를 잘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피디님, 어떡해요. 건강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뭐야? 그러면 오왕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브라 피쉬를 사육하는 곳입니다. 제브라 피쉬가 뭐예요? 제브라 피쉬는 그 요즘 그 실험용 그 동물로 많이 사용되는 그 열대 어류입니다. 우리 사람하고 유전자가 70% 이상 일치해서 고지혈증이 잘 일어납니다. 동맥경화도 잘 생기고요. 그래서 더 사람에게 가까운 모델입니다. 제브라피쉬를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제브라피쉬 배아에게 미세 주입을 해서 그 발달에 대한 어떤 좋은 영향 그리고 많은 좋은 원료들을 찾아서 이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고 비교해 보는 것이 우리 기초과학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나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연구의 목적입니다. 아까 미세 주입으로 한 그 제브라 피쉬 알을 이제 키웠는데 요거는 건강한 사람의 HDL을 주입했을 때 이제 요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지 않은 HDL을 주입하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잘 안 움직이는데요? 일단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고 네. 그다음에 몇 마리가 밖에 못 움직이죠. 네. 그리고 이 친구는 뭐죠? 그 기형입니다. 어머, 기형이요? 네. 좋지 않은 HDL을 주입하면 저렇게 이제 그 발달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좀 기형이 생겨서 죽는 그런 개체들도 많이 보입니다. 여기는 다 큰 제브라 피쉬들이 있네요. 이제 그 염증 유발 물질을 주입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브라 피쉬들이 마비가 일어나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런 그 다양한 그 원료들을 공동 주입을 해서 얼마나 빨리 이 마비를 풀 수 있고 또 염증을 억제하는가를 이제 이 제브라 피쉬 성체를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원료를 넣은 건가요? 폴리코사놀도 그 다양한 그 원산지에서 나온 다양한 그 종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폴리코사놀도 있고요. 또한 뭐 중국산들도 있고 곤충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이렇게 염증 유발 물질과 같이 주입해 보면 이런 그 좋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인체에 엄청 좋은 원료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매일매일 먹으면 고혈압이나 뭐 고지혈증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이제 그 용량을 설정하는 것도 사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도출이 되죠. 그래서 좋다고 해서 너무 무한정 많이 먹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허용된 용량 안에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연구 개발을 하시니까 우리의 건강한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우리 기업의 꿈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최고인 기업 최고! 최고예요! 이 R&D 센터를 보고 왔는데 저는 젊다 보니까 아직은 사실 혈관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HDL은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젊었을 때 관리해야 된다고 나이 들면 훅 간다고. 맞아. 그러려면 건강한 HDL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어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혈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혈압 관리를 하려면 우리가 HDL 수치를 높여야 되고 LDL 수치를 낮춰야 됩니다. 네. 혈관이 건강하면 모든 질병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센터를 건립하시고 HDL 연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신 거죠? 예. 저희 연구센터에서만 이렇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폴리코사놀을 가지고 일본의 후쿠오카 대학의 폴리코사놀의 HDL 퀄리티를 올려주는지 내려주는지 거기에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쿠바에 CRGB의 그 연구센터가 있는데 관절에 대한 네.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연구개발에 진심이신 게 아까 보셨죠? 맞아요. 전자 현미경이 5억이에요, 5억! 이런 고가 장비를 구입하실 때 바로 이렇게 결제를 하시나요? 기초과학을 하려면 이 장비가 좋아야 됩니다. HDL 입자를 보는 거와 HDL 입자를 보지 않는 것 차이점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초과학에는 제가 우선순위로 결제를 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대표님. 그러니까요, 네. 대표님의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최강 기업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왔는데? 와, 다들 어디 가신 거지? 다들 어디 가신 거예요? 안녕, 우리가 대신해야 돼요. 어? 저기 무슨 소리가 들려요.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이제 즐길 수 있게. 가족이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데 질병 치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병군님이 저희를 위해서 직접 교육을 하고 계세요. 네? 병군님이요? 근데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강의를 하시나요? 네, 저희 직원을 직접 교육을 해주시면서 직접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시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병군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근데 질병을 예방을 하려면 질병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의 질병과 상황 위협의 1위는 노혈압입니다. 폐사암이 내막에 쌓이는 그릇을 받다가 이게 치워지는 역할을 합니다. HDL 수치가 많아지게 되면 혈관이 건강하죠. 아, 대표님께서 이렇게 직원분들께 직접 강연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물건은 얼마든지 우리가 팔 수가 있는데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왜 사야 되는지 원인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네. 예. 그래도 원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갖다 정확한 그 과학적인 지식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고 정확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아까 어떤 직원분께서 네. 대표님을 병군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저희도 다 병군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진짜로 네. 대표님을 네. 병군님이라고 부르세요? 네. 아니 그러면 주변에서 대표님을 그렇게 부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저희도 뭐 협력자나 관계사 미팅을 나가면 처음엔 되게 신기해하시는데 하시다 보면 이제 그분들도 병군님이라고 부르시고 오히려 더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리 직원분께서 생각하시는 네. 우리 최강기업의 자랑 하나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뭐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러시면은 자식들 막 맛있다라고 챙겨줘야지 하고 사오시곤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병군님도 뭐 밖에서 좋은 경험을 하신다거나 맛있는 걸 드신다거나 하시면 우리 직원들도 이거 다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뭐 사주시거나 경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편이세요. 아빠! 그쵸? 약간 그런 네. 아빠와 할아버지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지금 라이브 커머스 준비하고 있어요. 리허설 하는 것 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최강기업에서 섭외하신 쇼호스트분? 아니요, 저 여기 다니는 직원입니다. 네? 직원분이시라고요? 네. 아, 저 너무 잘하시고 예쁘셔서 쇼호스트분이신 줄 알았잖아요. 아유, 너무 과찬이세요. 아, 근데 직원분께서 이렇게 직접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나요? 네, 저희는 사실 내부 직원이 저렇게 PD님처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진행 요원분처럼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각 채널마다 마케팅을 다르게 하나요? 뭐 사실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같아요. 사실 저희는 제품을 판매한다기보다는 제대로 된 건강 정보, 건강 지식을 판매하자. 그게 바로 저희의 포인트입니다. 아니 건강 지식을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해요? 아, 그러게요. 저희는 매출 목표가 따로 없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된 건강 정보를 전달하면 그러면 요즘 고객님들은 워낙 똑똑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고 현명한 선택이 바로 매출로 이어진다. 이게 바로 병군님의 철학이에요.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아, 저희 언제든지 환영이죠. 너무 매출이 아주 팡팡팡팡 뛸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로 직원들이 대표님한테 병군님이라고 불러요? 직책은 있지만 이게 권위까지 플러스되면 안 된다고 해서 서로 이름을 부르다면
우리가 그 소통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회사가 되고 저 개인의 삶도 즐거움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진짜 찐인 게 우리 체감기업 직원분들은 100% 정직원이시래요. 저희 회사는 전 직원이 정직원이 맞고요. 일단 심적 마음으로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일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강기업의 비전은 뭘까요? R&D 센터를 위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고 생산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거 저희 아는 지식을 세계 인류가 모두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기초과학으로 건강한 삶을 만드는 오늘의 최강기업을 만나봤는데요. 초아 씨 어떠셨어요? 아낌없는 설비 투자,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 모든 면에서 완벽한 찐찐찐찐찐이야. 아, 맞습니다. K-메디컬의 위상을 올리는 최강기업을 응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공팁! 과학톡 최강기업이었습니다. LDL은? 안 좋은 거고 HDL은 좋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good cholesterol, 그다음 bad cholesterol 그렇게 부릅니다. 왠지 싫어서요. 어떡하죠 우리 피디님?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생활 관리도 하시고 좀 이제 LDL, HDL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피디님 화이팅! 저는 뭐 10대라서 괜찮긴 한데 우리 초아 누나는 좀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10대요? 네. 아, 오빠 왜 이러세요? 오빠라고요? 네. 아, 누나 진짜 농담이 심하시네. 오빠, 저희 관리합시다.